CNB 스포츠가 올해도 한화 이글스의 홈경기 생중계로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더욱 재치 있는 입담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보도에 임성준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58승 86패로 리그 9위를 기록하며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한화 이글스.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외인 3인방 재계약과 함께 취약한 포지션을 트레이드로 보강한 한화 이글스가 2020년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포수 지성준을 롯데에 내주고 투수 장시환을 데려왔고 지난해 외야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만큼 무엇보다 외야 보강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이용규의 복귀와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두산에서 정진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아쉽게 빠졌던 이용규 선수가 돌아왔고 또 부상으로 탈락했던 그 하주석 선수가 돌아와서 내 외야에 그두 선수가 들어간 게 엔트리 조정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전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가 2차 드래프트로 들어온 그 두산에서 온 정진호 선수. 정진호 선수가 외야로 들어가면서 외야가 굉장히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2018 시즌 한화의 불펜은 리그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며 올 시즌 초반에도 불펜진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화 이글스의 전력 상승을 위해서는 불펜진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호람 선수가 9회를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7회, 8회는 누가 던져줄 것인가가 이제 한화의 관건이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상원 투수가 8회 1이닝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구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상원 투수는 앞으로 한화의 보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막전에서는 지난해부터 한화의 에이스로 군림한 서폴드가 9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단한 개씩만 내주며 외인 선수 최초로 개막전 완봉승을 거두는 등 시즌 전 우려를 무색해하는 완벽한 시작을 보였습니다. 홈경기 개막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CNB가 올 시즌도 한화 이글스의 홈경기를 생중계합니다. 박종훈 캐스터와 이중아 해설위원은 물론 지난 시즌부터 전문적인 해설을 선보인 이호봉 해설위원과 김종덕 캐스터 등두 팀으로 나눠 생생한 중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의 생생한 응원 목소리를 전달하는 랜선 응원도 송출할 예정입니다. 자, 뭐두 팀으로 나눠서 중계를 하는데 색깔을 달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작년 한해 해보셨잖아요. 지난해에는 제가 CNB에 처음 중계를 했는데 사실 편의 중계는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CNB 중계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고 야, 요거 정말 조금만 더 재밌게 하면은 대박 나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박 나겠다. 저는 1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도 두 팀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색깔 있게 행복하게 즐거운 야구 만나게 해드릴 텐데 이기는 경기는 물론 이기지만 지는 경기도 이기는 것처럼 늘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청과 문자 계속해서 이어주신다면 저희들이 행복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짝꿍이 누구라고요? 저는 김종덕 캐스터입니다. 저는 이제 이중아 해설위원과 함께 행복한 야구 준비하겠습니다. CNB와 함께하는 행복한 야구, 즐거운 야구, 이기는 야구. 예, 11년 차입니다. 올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2년 차입니다. 한참 동생이시네요. 네. 자, 한화 이글스 파이팅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한번 응원을 해주시고요. CNB 많이 사랑해 주시죠. 한화 이글스 파이팅! 파이팅! 홈 개막전이 열리는 12일에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1일 캐스터로 참여해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CNB 스포츠 중계에서 무료 문자 메시지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됩니다. 원정길을 마치고 독수리 요새로 돌아온 한화 이글스. 높은 곳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친 한화 이글스의 홈경기는 CNB 스포츠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